자취방 꾸미기. 저번 이야기 김포로 자취방 이사한 날 김포로 이사를 와서 자취방을 좀 청소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재밌게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박싱. 저는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핫팩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생리하고 있거든요. 이 집 아주 좋은 점이 햇빛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해가 되네. 헐, 너무 귀엽다. 이거는 수건. 수건 10개 샀어요. 이거랑 수건들 이거 오늘의 집에서 샀고. 너무 예쁘다. 어떡해. 제이야 진짜 너무 잘생긴.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쁜데? 헐, 택배고 다 뜯고 있는데. 와, 식판 너무 예쁘다. 전자레인지도 들어갈 수 있는. 와, 너무 예쁜데?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 진짜 예쁜데? 설거지도 잘 해놓는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삐진 된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 이거 가위랑 감자 칼. 감자 먹을 일은 없지만 칼. 여기에 도마까지 이렇게 6개. 이렇게 해서 2만 얼마인가? 엄청 가성비. 전자레인지도 왔습니다. 아, 이거 본가에 있는 전자레인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저랑 17년 된 친구가 사줬어요. 굿! 예쁘다. 칼 완전 짧은데. 오늘 영상은 광고가 없는 영상입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서 요리도 하고 밥을 잘 챙겨 먹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 또 겁나 크네. 여기는 아이닉이라는 브랜드 에어프라이어고, 그리고 아이닉 제품들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오! 아, 무거워. 이거는 아이닉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거는 로봇 청소기. 오! 저 로봇 청소기 처음 써봅니다. 제가 원래 아이닉 요 청소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미니 청소기. 이거 겁나 좋거든요, 진짜. 이거 아이닉 요 미니 청소기인데, 근데 이번에 아이닉에서 로봇 청소기랑 에어프라이어랑 공기청정기 이렇게 세 개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애들 진짜 감사해요. 잘 쓰겠습니다. 저 로봇청소기 진짜 처음 쓰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은 부모님한테도 제가 사드릴 예정이에요. 아주 감사해요. 저 진짜 잘 쓸게요. 쓸쓸한 자취방에서 로봇청소기와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이거는 공기청정기. 제 몸만을 아주 굿 나이스. 공기청정기 구매하실 때 무조건 이 비닐 벗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약간 로봇한테 배터리 넣는 것 같네. 저건 너무 귀엽다. 저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네. 체리. 제가 사실 위글위글 잠옷 때문에 모든 인테리어를 위글위글해서. 위글위글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제가 위글위글 되게 귀여워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시계. 헐, 귀엽다. 근데 지금 몇 시야? 빨리빨리 해볼게요. 되게 귀엽죠, 이거? 제 엉덩이 살이 없어서. 쿠션 하나 장만했고요. 슬리퍼. 슬리퍼 너무 귀엽네? 약간 저는 집에 약간 파스텔톤 조기태. 집에 친구들 올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 거까지 미리. 이거는 충전기 보호 캡. 유리컵들 뭔가 가져오면 깨져올 것 같아가지고 위글위글해서 컵들 그냥 이렇게 배송 바로 시켰어요. 이렇게 시키면 안 깨져서 오니까. 이거는 시리얼 그릇. 시리얼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우산들이 있더라고요. 짜잔. 아,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곧 생일이라가지고 이거 생일 빔 프로젝트고요. 9,900원인가? 이거는 잔. 잔 다섯 개 들은 병. 이거는 생일 초.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12월 14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4%로 폰을 바꿔가지고 장만해봤어요. 엄젤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젤리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크록스에 붙이면 돼요. 크록스에 막 붙였다가 뭐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제가 벨리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위글위글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바로바로 따먹어보죠. 이거는 카페트. 욕실 앞에 두려고 했는데 어? 왜 이렇게 커? 잘못 시켰네.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뭐 침대 밑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더 했는데. 아, 이것도 이사이즈란 말이야? 카펫 귀엽죠? 먼저 엄마가 좋아할 스타일인데. 언박싱 다 했다. 오! 덕탁이 왔어요.
자기 왔어요. 여기에 이런 조명을 하나 두고 캔들 올려두고 엽서를 붙이는 거죠. 예쁘다. 예쁘다. 훨씬 나은데? 예쁘네요. 캔들 색이 너무 꿀이다. 근데 저 향이 제일 좋습니다. 오! 완전 감성인데? 좋은데? 오늘의 집에서 산. 사고가 예쁘다. 예뻐요? 머리를 감고 나오는 지씨. 밖에 하늘도 예쁘다. 중간에 하는 거 아니었어? 중간? 아닌가? 네가 예쁘면 되는 게야. 테이프야? 맞네, 테이프네. 오, 야, 이런 신문물이. 그래, 그래. 그거 괜찮네. 불났다, 불났다. 괜찮네. 그리고 있잖아, 약간 조화를 여기다 붙여. 조화 하나를. 방문이 달려서요. 분리수거는 나중에 해야 될 듯. 하하. 출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와, 쓰레기 장난이에요. 아, 귀엽다. 바닥바닥. 어머. 어머. 괜찮아요? 와, 힘 세다. 오, 똑똑한데? 헐, 미친나. 마지막. 헐, 와, 꼼꼼히 한다. 나보다 잘하는데? 헐, 너무 똑똑해. 아, 웃기다. 아, 귀여워. 아, 안 돼. 우와, 집으로 돌아간다. 충전을 시작할게요. 헐, 이러면 충전되나? 여행이 충전이 되는 거야? 대박. 여기 러그 깔았고, 곰돌이 러그. 예쁘죠? 이 러그 진짜 약간 모르는지가 좋아할 러그인데. 아늑한 침실.